퍼포먼스로 사랑받는 레드벨벳의 메인 보컬 웬디 씨입니다. 웬디 씨입니다. 자, 시청자분들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해피니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의 웬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구라 씨도 좀처럼 안 놀래시는 분인데 많이 놀래시네요. 놀랬어요. 예. 놀랬지요. 예, 예. 어우, 저는 뭐 이제 뭐 인디신이라든지 이런 뭐 언더 쪽에 있는 분 줄 알았는데 어우, 정말 잘한대요. 예. 예. 깜짝 놀라셨을 테고. 아, 아니 우리 신봉선 씨가 네. 1라운드 때부터 저한테 얘기했어요. 아, 신봉선 씨가요? 오, 웬디 씨는 아닐까? 저한테 그랬는데 에이, 설마요. 제가 그랬거든요. 네네. 솔직히 저도 확신이 있었으면 우겼을 텐데 예. 그렇겠지 이러고 접었거든요. 네네네. 어, 설마 설마 했죠. 예, 초록마녀는 웬디 씨였습니다. 진짜 역대급이요. 복면가왕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셨습니까? 지금 저희 레드벨벳이 이제 6년차에 접어들었거든요. 네. 이제 레드벨벳 6년차의 웬디로서 더욱더 발전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웬디 씨의 또 진가를 오늘 저희가 좀 확인을 네.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저희는 이번에 우리 레드벨벳 선배님들과 함께 활동을 했거든요. 아, 셀럽파이브 분들이. 네. 예. 그 활동을 해서 정말 격렬하게 춤을 추시면서도 정말 흔들리지 않는 안정된 보컬을 저희가 직접 봤는데 네. 제 생각에 확신이 없었다니 참 답답하고 그리고 역시 레드벨벳의 메인 보컬이시잖아요. 너무 멋지셨고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우리 메인 보컬인 송은이 씨도 한번 나와주셨으면 하는 네.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네네. 선배님 너무 멋지셨어요. 아, 많은 후배들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